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입니다. 오늘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공사장 근로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조미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 두 대를 준비해 놓은 채로 추락한 근로자 두 명에게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쾅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추락이 있는 상태였고요. 의식 호흡 맥박 없었고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공사장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안에 있던 40살 강모 씨 등 두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 두 명은 더 높은 층의 공사를 위해 4층 높이에서 리프트를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소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리프트 칼을 취급하는 해당 산업안전연구원 등의 조사를 토대로 경찰은 아파트 시공업체의 안전조치 미흡 등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환경 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전국의 강변에 300곳이 넘는 수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정부가 이제 와서 이 중에 3분의 1가량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3년 전 완공된 낙동강의 한 수변공원. 축구장 170개 면적에 수십억 원이 들었던 이곳은 어른 키보다 더 자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처음에 준공할 때 보니까 여기는 다 잔디밭이었던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수변공원도 마찬가지. 취재진을 맞이하는 건 거대한 잡초 수풀입니다. 2년 전 식재된 대형 소나무는 하얀 버섯이 피어난 채 말라 죽었습니다. 보통 소나무는 조금 이식하고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버티는데 굉장히 빨리 죽었네요. 입합나무와 느티나무, 벚나무 등 이 공원에만 100그루가 고사했거나 고사 직전입니다. 낙동강 최남단에 있는 또 다른 수변공원. 농민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병과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반경 1km 안의 민가라고는 두 곳뿐인 이곳은 하루에 두 명도 채 찾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수변공원 357곳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1년 동안 이용객이 만 명이 안 되는 곳이 60곳, 단 한 명도 찾지 않은 곳도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수변공원 124곳의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공원 조성 전 상태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사업을 지시했는가 책임자가 밝혀져야지 되고. 4대강 수변 공원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3조 2천억 원. 한 해 유지 관리비만 45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지방문화예술축제 효시인 제65회 진주개천예술제가 서재와 야간 가장행렬을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진주성 개사순위단에서 호국타종과 송화봉송에 이어 진주성 전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진주대첩 승전 야간 가장행렬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개천예술제 개제식과 진주목사 부임행사를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예술 경연대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처음 전면 유료화를 시도한 가운데 축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문화예술재단은 축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오늘과 내일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반응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재단 측은 축제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올해부터 축제장 전 구간을 유료화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진주성 촉성문 앞에서 유등축제 유료화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올 시즌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1위 삼성의 한 게임 차까지 따라붙었던 NC는 오늘 SK에게
3-4 아쉬운 역전패를 당해 정규 리그를 2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한편 에릭 테임즈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40 홈런과 40도루를 기록하면서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약산 김원봉 열사와 고향인 밀양에 독립운동가 거리가 생깁니다. 밀양시는 약산 김원봉과 석정 윤세주 등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난 내일동에 12억 원을 들여서 독립운동가 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 거리에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11회 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항공우주테마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8일 사천비행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군 블랙이글팀의 에어쇼와 국제신비차 대회 등 항공 관련 대회도 개최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항공부품 국산화 대상 300여 품목이 전시되는 등 국내 항공기술 홍보와 투자 유치 촉진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뉴스였습니다.